빼게 전쟁 보이지 않는 손. 이 내준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소현님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빼개 전쟁이라는 유튜브를 보다가 저의 군대 이야기가 생각나더군요. 그 당시에는 정말 황당했던 일이지만 지나고 보니 그 또한 추억이다 싶어서 제보를 드립니다. 먼저 군대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저희 집안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종갓집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를 끝으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집안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대릴살이를 드릴 정도의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여자들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때는 제가 입대를 하던 그 당시 담배 가격이 2,500원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2010년에서 2015년 뭐 그 사이 언저리 같긴 한데요. 그쵸? 땡땡사단 신병교육대를 무사히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81mm 박격포 보직을 받아 화기중대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일병 말 선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희 동네에 저보다 한 살 어린 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놈은 건너 저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고 둘이 있을 때는 가끔 형이라 부르며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뭐 같은 동네고 건너면 지인이고 하니까 사실 뭐 갈굴 이유도 없고 챙겨줬으면 더 챙겨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지. 포 재원을 외운다던가 간부 차량번호 및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도 다른 동기나 맞선님들은 갈굼을 오지게 먹으면서 외워졌지만 외워지는 게 맞긴 해. 오지게 먹으면 강제로 외워져. 저는 따로 불러내어 좋게 말해주던 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저에게 폭언, 욕설을 하며 다른 짬찌들보다 더욱 심하게 갈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저희 둘을 눈여겨보던 왕고 및 고참들이 그놈을 불러 너 제대로 안 하면 너 진짜 뒤질 줄 알아라. 근데 진짜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 막내 라인에서 제대로 뭔가 못하는데 위에서 뭔가 갈구거나 그러지 않고 야 뭐 잘할 수 있어 뭐 살살살 이렇게 토닥여주잖아? 이쪽에서 존나 아니껏게 생각해서 얘를 갈구는 게 아니라 얘를 개처럼 갈군 다음 얘가 부득이하게 얘를 이제 갈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존나 많아. 나도 그랬던 것 같기도. 내 손에 먼지 묻히기 싫. 아무튼간에 그놈은 본인이 찍힌 게 억울하여 저를 더욱 심하게 갈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 달 동안 온갖 갈굼을 다 먹고 어느 순간부터 손까지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찌검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한 살 나이도 어리고 동네 놈인데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죠. 같이 건물을 나가면 방탄모 위를 개머리판으로 툭툭 때리면서 갈구기도 하고 말이죠. 저도 참다 그때부터는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결국 쉽진 않은데 넌 저녁하고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뱉은 거랑 이 속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극상 아닌 하극상을 한 거지. 근데 웬걸요. 이놈이 지도 자존심이 있었는지 저녁 이후는 저녁하고 말을 하고 했고 결국 저희 둘은 틈만 나면 서로 으르렁댔습니다. 사실 뭐 으르렁거릴만한 아까 일병 말이고 본인이 이등병이면 사실 으르렁거릴만한 짬밥 차는 아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놈도 저의 눈빛이 심상치는 않았다고 느꼈는지 폭언, 욕설을 할지언정 그날 이후로 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때리지는 않았다. 욕 정도만 하고.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그렇게 저는 부대 내에서 개패급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왜?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소문은 엄청 빨리 퍼지잖아요. 아 모르겠다 했던 저는 저에게 그놈이 발광할 때면 슬리퍼도 던지고 담배꽁초도 던지면서 소위 말하는 지읒가라를 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그냥 배찌라로 간 것 같아. 쉽지는 않아요. 효자선님도 아시겠지만 군대에는 사회에는 없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타 유발죄이지요. 저는 어느 날 실행되었던 마편 시간에 아주 많은 선임들의 지목하에 참고로 후임이나 동기들은 반대로 본인을 좀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 대신에도 본인이 이렇게 대들어 두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존나 영웅이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죽일 놈이 되는 거지. 중대장은 저에게 구타 유발을 했다는 명목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굳이 억울할 필요는 있나? 뭐 할 건 다 했잖아. 억울할 건 없지.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개인 정비 시간에 바로 공중전화로 뛰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종갓집의 아버님.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지만 아버지는 알겠다라고만 했고 딱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놈이랑 같이 생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군생활하던 도중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또 한 번의 마편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게 웬걸 이놈이 마편에 찔려 만창 및 전출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광명이 찾아오는구나. 왜냐면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하는 말이 너 평소에 그놈이랑 트러블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너도 이미 고참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다고 들었으니까 차라리 이번에 영구 파견 중대로 보내줄 테니까 뭐 거기 가지 않겠냐 라고 하였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도 갈 것 같아.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그쵸? 그렇게 저는 겨우지 영구 파견 중대로 가게 되었고 보직은 소총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 상주하는 간부는 1명에서 2명, 병사 인원 10명이 간신히 넘는 중대였습니다. 그게 좀 작은 거지. 이때부터 저는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에서의 신병 생활 3개월을 깨끗이 잊고 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중대장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씩 저희가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는 걸 음침하게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친 적도 있었고 하다가 딱 보면 중대장이 몰래 자기를 뭔가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지. 흡연장, 식당, 생활관에서도 한 번씩 슬그머니 와서 창문으로 병사들이 뭘 하고 있나 훔쳐보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자기 뒷담화를 하는지 훔쳐보는 것으로 오해를 한 우리 병사들은 평소에 한 번씩 눈치를 보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튼 저희 군생활은 평탄했고 개꿀 같은 군생활을 하면 어느덧 저녁을 앞두게 됩니다. 내 군생활 말고 다른 사람 군생활을 이렇게 빨리 가. 이 글을 읽는 것처럼 빨리 가버려. 그리고 저녁날 아침 전역자 신고는 당연히 대대에서 대대장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견 중대 인원이다 보니 인사과에 직접 전역증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간 인사과에서 저는 충격적인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트라넷 정보를 보니 제가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인사과 병사도 당황하여 표병견님 왜 A급 관심사병입니까? 라고 하였고 저는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 전역자 대대장 면담 때 대대장에게 따졌습니다. 참고로 A급 관심병사는 자살기도 자해 탈영 동성애자 병사들이 받는 등급입니다. 그러자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너 뭐 군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다 하더군요. 저는 전역 당일날이라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뭐 보통 때였으면 알겠습니다 대장님 이럴 텐데 뭐 좀 나간 날이야? 배째! 아 왜? 그냥 막 따지는 거야 대대장이고 연대장이고 사단장이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대로 말씀해 달라. 그때 대대장께서는 어느 정도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날 아버지는 저희 집안 종손인 저의 큰 사촌형 그러니까 큰 아버지의 장남인 거지 그분께 전화를 하였고 저희 큰 사촌형의 와이프 저에게는 큰 형수님 되시는 분의 아버지께서 현역 포스타셨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막내셨고 큰아버지와의 나이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촌형이랑 아버지랑 나이차가 크지는 않은 거지.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포스타에 백이 생겼던 것이고 대대장은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 저를 A급 관심병사로 지정하여 그 이후로 격오지 부대에 상주를 시켜 훈련을 열애받게 하였고 격오지 근무자를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포상휴가를 주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병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중대장은 저희 군생활을 틈틈이 파악하여 대대장에게 보고라는 뿌락지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몰래 이렇게 훔쳐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알고 보니 그동안의 군생활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임 한 명과 근무 중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며 슬쩍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걸렸던 날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참고로 이제 격오지 근무다 보니까 뭐 경계가 삼엄하거나 울타리가 막 타이타이 막 쳐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그냥 몰래 가게라던가 그냥 나갈 수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폐급은 아닙니다. 폐급 아니야 개폐
그리고 PX도 없었는데 없어서 불편하다고 다 같이 건의하자 병사를 모두 일주일에 두 번 부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정해진 시간에 간부 동행 하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격오지 부대라 노래방이 없다는 이유로 싸지방 안에 플스방 또한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배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등병 때 이후 술술 풀렸던 저의 군생활이 사실 장기 말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와 같이 군생활을 했던 선후인 동기들은 그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지냈구나 라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나중에 큰 형수님께 군대 얘기를 했더니 제가 평소에 보기에 자존심이 세서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면 안 좋게 행동할까봐 본인 아버지께 조용히 편하게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했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저의 트루먼쇼 같았던 군생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수님께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형수님 그냥 시끄럽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군생활 더 재밌게 했을 텐데요. 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또 노력을 해주신 우리 형수님 기억하며 저에게 쓴 것 같은데요. 부럽다. 나는 어디 이런 형수님 안 계시나? 보험하시는 분 계시는 이런 사연을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약간 이기속 우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 혹부령과 뭐 어디 자린고비 약간 그런 스토리 내용들 있잖아. 그냥 그런 느낌으로 들으면 돼. 진지팔지 말고 제발 제발 부탁할게. 아무튼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우리 입대 예정 장병분들 본인 묵묵히 군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전역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면 언젠가는 우리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